네, 안녕하세요. 잘 될 거야, 리얼들입니다. 안전, 안전 전하십시오.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네, 일요일 같은 수요일. 오늘 선거날이죠. 벚꽃이 완전히 활짝 펴가지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전 투표를 했고요. 네. 네, 현재 시간 5시 20분. 여기는 분당 서현동에 있는 율동공원입니다. 공원에 향촌 총 4콜이 떴고요. 제가 제일 먼저 왔네요. 네, 4콜. 현금콜이라 제가 법인콜도 뜨고 뭐 주크도 뜨고 해가지고 4콜이 떠가지고 제가 먼저 도착해서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네. 여기 오늘 쉬는 날이라 요 공원에 사람들 엄청 많이 들어왔네요. 근데 콜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저기 긴자 쪽에서 나오는 콜도 한번 잡아보고요. 네. 여기는 신현리 바로 옆인데 네, 문영산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와, 여기 차가 뭐 장난 아니네요. 다 이쪽 공원으로, 분당 사람들이 다 공원으로 왔나 보네. 와, 이게 차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다 길가에다 세우고. 벚꽃은 다 떨어졌습니다. 바람에 날려가지고 다 떨어지고 차 막히는 거 보십시오.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오래간만에 서현도서관에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네. 금연구역이네요. 네, 율동공원에서 과천 가는 거 잡았습니다. 한 2,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요.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7시 19분. 여기는 과천시 문원동이 아니고 중앙동 과천 청사 바로 앞에 있는 호반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새로 생긴 아파트네요. 고객분께서 헷갈리시네요. 네. 법인기사 아니냐고 업소에서 불렀는데 어디서 부른지도 모르세요. 많이 취하셔서 카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안양 쪽 외곽 쪽으로 가서 방콜 받으러 하겠습니다. 네. 평촌이죠, 평촌. 그 청계 쪽 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방콜 받으러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세히 설명드리면 금방 이해하세요. 네. 카드로 건네는데 또 카드 수수료 든다니까 현금을 찾아가지고 현금이 없다고 그러다가 현금 찾아가지고 주시네요. 네. 네, 콜이 없어가지고 여기 인덕원역으로 왔습니다. 저는 여기 저 하천 쪽으로 가서 그 청계 백운호수 쪽에서 나오는 콜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계동하고요.
네, 포일동에서 포일동 올리브영에서 호평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호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차는 안 막히니까 올해는 안 걸리겠네요. 네, 이동하겠습니다. 와, 여기 하천길로 가면은 포일동이 나옵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7분. 여기는 호평동입니다. 호평동 대주파크빌. 저는 여기서 호평 이마트 쪽으로 가서 다음 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좀 고프네요. 좀 일찍 나왔는데. 네, 여기는 평내호평역 밑에고요. 공영 주차장입니다. 네. 이렇게 삥콜만 뜨고 있네요. 방금 개표 방송을 봤는데 재미있네요. 그 출근 조사랑 완전히 틀리네. 네, 현재 시간 11시 12분. 여기 오남리. 오남리입니다. 네, 오남리. 신우 아파트 앞이네요. 네, 저는 여기서 오남역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남역이 막차가 오늘은 휴일이라 일찍 끊기네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오남역으로 가서 이제 진접 쪽하고 여기 근처에서 뜨는 콜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일요일 같은 분위기네요. 네, 현재 시간 11시 39분. 여기는 행복주택입니다. 다산 행복주택. 네. 금방 왔는데요. 젊으신 분들인데, 그 지하차 최신 차량들은 그 음성 서비스가 되잖아요. 네, 뭐 에어컨 틀어줘, 에어컨 꺼줘, 아니면 창문 올려줘 라는 거를 그하고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 우리 집 내비 기능을 집으로 라고 하면은 우리 집으로 자동 연결해 주거든요. 근데 그거 그 얘기를 듣고 젊으신 분들이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우리 차에 이런 기능이 있었어? 그러면서 네, 오면서 이제 창문 올려줘, 창문 내려줘, 모든 창문 내려줘 하니까 자동이 이제 창문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저도 최근에 알아가지고 그거 하니까 신기합니다. 그리고 좀 뭐랄까 좀 분위기 반전도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 다산역 쪽으로 가면서 다음 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운동하는 데가 있네요. 오, 대박. 와, 이런데 운동하는 데가 있으면은 괜찮죠. 네. 지금 다리 운동을 하고 있고 선거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네. 선거 방송 보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52분. 여기는 구리 교문동 터편 아파트입니다. 네. 와, 이거 주차할 데 없어가지고 운행 시간은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차할 데 없어가지고 좀 돌았습니다. 전 여기서 구리 꽃길로 가서 다음 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요일 같은 분위기라 어디 멀리를 못 가겠네요. 콜이 몇 개가 떴었는데 선거 방송 보다가 다 놓치고 와, 바로 옆에서 뜬 거. 네. 그 공원 바로 옆에서 떠가지고. 예, 꽃길로 이동하겠습니다. 차도 없네요. 와. 네, 탈만한 콜이 없어가지고 지금 마무리 고개로 넘어왔고요. 저기가 동부제일병원이네요. 네. 저는 망우사거리 근처에서 좀 대기해보고 없으면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도 1시가 넘어가지고 확실히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공릉을 지나서 하계동 오니까 별내동 가는 거 하나, 탈만한 거 하나 두고. 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겠죠.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거날 출근하셔가지고 늦게까지 일하신 기사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모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전 운전, 안전 라이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 감사합니다.